수달이다! 아니야, 쟤는 아기 해달이야. 해달? 응, 수달이랑 사촌인데 수달은 강에 살고 해달은 바다에 살아. 아, 그렇구나. 엄마가 안 보이네? 혹시 떠내려온 거 아닐까? 해달은 밤에 잘 때 파도에 안 떠내려가려고 미역줄기를 몸에 감는데 미역줄기가 풀려서 엄마랑 헤어졌는지도 몰라. 어머, 너 배고프구나. 잠깐만. 자. 돌멩이는 왜? 우와, 돌멩이로 조개를 깨는 거였구나. 아, 해달은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거든. 혹시 이 소리는? 엄마 해달이다! 이제 잠시 후면 연어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들이 태어났던 강 상류에서 알을 낳을 것입니다. 연어 친구들! 반가워요! 우리 같이 강을 힘차게 올라가 볼까요? 혹시 바닷속에서 이상한 거 못 봤어? 저쪽에 고마워.